이달 중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어제부터 개정안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는데요. 특히 오늘은 공동행동위원장인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강철남 의원입니다. 예, 지금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예, 뭐 저희 의회에서 9명의 의원들과 함께 오늘 올라왔고요. 오늘은 6시까지 일단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유족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전국 공동행동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네. 또 4.3재단 이사장님도 오셔서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1인 시위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어떤 겁니까? 일단 가장 큰 목적이 특별법을 개정해달라. 네. 여기에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기타 이 내용은 내용이 들어가서 뭐 유족 복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네. 일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별법이 개정돼서 우리 유족이나 우리 도민이 한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내일 오전에는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뭐 공청회가 열린다고 하고 또 오후에는 4.3단체 그리고 도의회 특위 등이 함께하는 투쟁 선포식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내일 10시 공청회는 그 오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그 법사 심사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화가 공청회입니다. 네. 여기 의회 국회에서 이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시에는 저희 의회를 포함해서 4.3 유족 그리고 4.3 관련 단체 이런 유관기관과 뭐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범국민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투쟁 선포식이 되겠습니다. 네.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이 활동의 중심에 이 공동행동이 있잖아요. 예, 지난 예. 6월 달에 출범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 목표 무엇입니까? 예, 여기는 뭐 우리 의회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전국의 124개 단체가 참여해서 그 4.3 특별법 개정 쟁취 국민 운동이라 공동행동이라고 일단 명명했고요. 이 부분은 4.3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일단 한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민관이 협력해서 만든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체를 통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국 12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정말 뭐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뭐 전 국민의 염원이 담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온라인 활동도 뭐 저희 1인 시위나 뭐 공청회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네. 우리 공동행동에서는 이 특별법 홍보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인터넷 신문 제주의 소리에 4.3 웹 시화전도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또 개정안 필요성을 담은 동영상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개정안 필요성을 담은 카드 뉴스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고요. 네네. 하여튼 다양한 식의 시도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네. 또 특별히 이달 안으로 개정안 심사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기회가 제일 개정이 될 수 있을 마지막 기회 또는 최고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를 포함해서 공동행동 차원으로 계속 저희가 1인 시위든 공청회든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이런 식의 시도를 계속할 거고요. 네. 기회에 우리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서 좋은 결과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